안녕하세요.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반가워요. 아유, 잘생겼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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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이게 무서워, 이거. 이게 무서워, 이게 무서워. 이게? 이거 치워? 이게 무서워, 이게 무서워. 이게? 이거 치워? 지지? 이거? 이거 무서워? 지지? 깎아 먹을까? 깎아? 응, 깎았어. 사탕. 캔디. 이거 캔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아, 우즈베키스탄. 이거 방송 봤었어? 맨날 봐요. 아, 그래? 맨날 봐요. 아, 맨날 본대. 이름은? 저 무잘. 부잘? 네.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 네. 아니 근데 어떤 일로 왔어?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왜? 고민? 어떤 고민이 있는데? 맞춰봐요. 맞춰볼까요? 아, 고향에 가고 싶은데 아빠 일이 바빠서 자주 못 가나? 자주 가요. 자주 가요 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빙고. 어? 빙고. 어? 하여튼 안 좋은 거는 다 맞춘다니까. 하여튼 안 좋은 거는 다 맞춘다니까. 어. 아이고, 또 왜 남편하고 왜,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은 지금 몇 살이야? 76년생. 어휴, 나이가 많네. 44살이네. 근데 왜 사이가 안 좋아? 우리 남편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다고? 착하면 좋은 거 아니야? 착하면 좋은데 왜? 이 착한 것 때문에 문제예요. 돈 빌려주고 못 받는구나. 돈 빌려주고 못 받는구나. 네. 사실은 제가 결혼한 지는 2010년도예요. 어, 9년 됐네. 근데 우리 남편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할머니한테 칫솔 두 개를 만 원에 사거나 막 그런 거를 들으면 아, 뭐 착한 일 하는구나. 예,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지나고 나서요. 아는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은 1억 대출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는 분이 우리 남편한테 그 1억 대출을 네 이름으로 가면 안 되냐고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오케이 하고 그 1억 대출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 있잖아요. 그것도 떼줘라고 했대요. 근데 떼줬대요, 다. 거기다가 땅 서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째 이게 우리 땅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돈 많지 않아요. 근데 나라는 혜택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못 받아요. 왜냐면 우리 나라에서 볼 때는 땅이 있으니까. 그렇죠, 부자예요. 그치, 그치, 그치. 아. 우리가 부자예요, 다 보면. 그래서 돌려주라고 2년은 또 얘기했어요. 근데 안 돌려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싸웠어요, 그분들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너 우리한테 계속 스트레스 주고 있으니까 나 너를 그만 놔두진 않을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남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건 아니야. 걔네들이 안 할 거야. 이건 아니야. 걔네들이 안 할 거야. 협박하고 있는데 또 안 할 거래요. 내가 왜 얘기했냐고. 얘기하지 말아야 했대요. 내 남편인데 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 남편하고 그 원래 땅 그거 저 뭐야 이름 빌린 사람하고 친해? 사장이었어요 옛날에. 아니 옛날에 자기네 사장? 지금은 사장 아니고? 한 몇 년 됐어요 사장 아닌데. 사장 아닌지? 예. 어, 내가 보니까 남편이 아니 안 봐도 어떤 스타일일지 보여. 아이, 괜히 보여. 막 사람 누군 척하고 막 네 명이 같았어. 네 명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이파트 이게 아이, 상관없어 뭐. 이런 스타일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아니 자기가 지금 우리 애기들 두 명 낳고 우리 구자라고 이 가족을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 뭐 무슨 그거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그치. 것 같은데
사실은 핏들을 많아요. 지금 2억이에요, 빛이 우리. 2억이에요, 빛이 우리. 너무 작은 것들도 많아가지고. 빛이 2억이라고? 예. 네. 그래서 갚아야 되잖아요. 전 처음에는 또 못 참이 안 왔는데 이 남자는 상관없대요. 천천히 갚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싸웠던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팔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왜냐면 애기 감기 걸리거나 뭐 할 때 나한테 스톤이 없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요, 제가 아끼면서 또 벌었던 2천만 원 돈도 주식한다고 없애고, 주식한다고 없애고,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나한테 줘봐, 나한테 뭐 필요하는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2년 후에 이만큼 해서 줄게 하고 막 해서 없애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회사도 차렸대요. 무슨 회사를 차려?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 돈으로 회사를 차려서 그 사람이 이득을 얻고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있고요. 근데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우리한테 아니, 400만 원이 더 온 거예요. 원래 직업이 뭐야 이 사람이? 남편이 원래 무슨 일을 해? 남편은 공장 다녔어요. 공장. 근데 공장에서 나와서 부동산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을 하면서요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해 지금? 돈은 갖다 줘 집에? 막 싸워서 어디 일하는데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월급이 5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월급에서 100만 원을 또 팀장한테 줘야 된대요. 5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누구 준다고? 준대요. 안 줬죠 제가. 안 주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가만 있어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500만 월급이 5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팀장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는 아 이거는 돈 차는 건데 남자들이. 그래서 왜 했더니 아 너는 몰라 이거 팀이라는 거야. 이거 팀이라는 거야. 제가 여자라서 모른대요. 여자는 모른다. 남자의 세상을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얘는 착하게 우리 남편을 욕하지도 않고 얘가 못할 때는 뭐 도와주고 있으니까 줘야 되는 거래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남편 말로는 너 바보다. 여자는 맨날 문제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너 때문에 나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 아니 내가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아직 우리보다 나이도 젊고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라온 사람 같아. 아내 말을 좀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 신고한다고 했어요 지금. 근데 신고하면 그 회사를 못 다니겠지. 그쵸. 우리 남편도 못 다니겠죠. 그쵸. 원래 남편부터 고소하고 싶어요. 그래요. 뚝 부러지는 스타일이야 지금. 잘못 건드렸는데 구자를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구자는 우즈벡에서 뭐 했어? 아 저 사실은요. TV 프로의 PD였어요. 어린이 프로. 그래? 그리고 제가 전문대학교 1학년 때 이미 1도 하고 그리고 전교 1등이었어요 제가. 전교 1등이요? 네. 전교 1등이요? 네. 조금 똑 부러지는 거 내가 지금 아니, 말이 그렇죠? 부자를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재밌게 살았어요 그때는 사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제가 공장 다녔어요. 그때 그쪽에서 일하셨어요 그 남편이. 사실은 남편하고 결혼한 것도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 올 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공부 좋아했어.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완전 다른 일을 하니까 이거 위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아팠어요. 스트레스 그랬어. 받았구나. 네. 그때 위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암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일만 하고 아프고 거기다가 이제 암까지 또 뗀다? 내가 엄마를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죽을 건가 하고 그래서 나는 못 참아서 대사관 갔어요. 여권 만들어서 그냥 가버린다고. 그때 이제 남편이 저를 좋아했대요. 근데 제가 대사관 옆에서 제가 있을 때 남편이 네가 만약 우즈베키스탄 가면 너 죽을 거다. 여기 있으면 내가 너 치료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암이 있을 수도 있다 할 때 나랑 결혼해줘라는 믿음을 남자는 주라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제가 결혼한 거예요. 결론은 아는 아니었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근데 남자도 멋인데, 왜냐면 내가 아미인데도 나랑 결혼해 줄 남자면은 정말 이 사람 믿을 수도 있겠다고 한 거잖아. 했어요. 와, 대박이다. 결과는 진짜 사랑했네, 진짜로. 했는데 왠지 안 해요, 지금. 사실은 제가 툴체를 가질 때 일이 있어요. 제가 툴체를 가졌을 때 출혈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자. 이건 아니다. 잃고 싶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요. 그거는 남자들이 가는 거 아니래요. 그거는 남자들이 가는 거 아니래요. 아니. 이거는 남자들이 하는 일 아니래요. 지금 또 여보 나한테 이랬지. 나 이거 잊을 수가 없다 하면 아니 뭐 대한민국 다 남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봐줘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 일했을 때 돈도 안 벌면서 거기다가 혼자서 다 키웠어요. 큰 애기도 작은 애기도. 근데 고마울 수도 없고 거기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 지금 차야 되니까 애기 울기도 전에 보라고. 차야 되니까 애기 울기도 전에 보라고. 저 그렇게 봤어요, 애기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래요, 지금. 아니야. 좀 얘기해 주세요, 좀. 혼내주세요. 좀 얘기해 주세요, 좀. 혼내주세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구자리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 사람이랑? 저 사실은요 제가 그냥 이 흔서류 벗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한테 내가 여자라서가 내가 너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남자들을 틀어도 이게 네가 지금 잘못하는 거다 하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품면서도 안 살라지면 안 살 거예요. 확실한 거는 물론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우리 남편 잘 들어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도 자기 애 두 명씩이나 이렇게 낳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어렵게 지금 그동안 살아왔는데 왜 밖에서 지금 나이가 무슨 34살도 아니고 44살이나 먹은 사람이 쓸데없는 짓 하고 말이야. 무슨 친구들 뭐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뭔데 아니 무슨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자꾸 이름을 빌려주고 그랬다가 사고 나면 남편이 다 책임지고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미 빚도 2억이 넘는다는데 정신 차려야지. 정신 안 차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애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애들은 어떡할 거야. 지 와이프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정신 안 차리고 이씨. 제가 사실 여기 나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괜찮대요. 원래 그래, 나쁜 남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헛소리 까지 말고. 부처부터 하지 마.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인기가 많아. 뭐 정신 좀 차려. 나쁜 남자도 무슨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뭐 무슨 나쁜 뭐, 남자가 인기가 많아. 부자 떠나면 개뿔 남는 거 없어요. 뭐 인기 많아 살살 것 같지? 자식 버리고 와이프 저거 해가지고 잘된 놈 있으면 나와오라 그래. 그냥 그래요.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해. 진짜로 남편이 혹이야 지금. 부자를 보니까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부자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성공할 것 같아.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고 만약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뭐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자꾸 그러면 진짜 헤어져 버려요. 아니 진짜로. 이 방송 보고 또 쓰잘데기 없이 거기 나가서 이상한 소리 했냐고 잔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약속합시다 그냥 진짜로. 일어나고 애들 다 데리고 가요. 자 부자야 전 봐줄게 어떻게 앞으로 살지. 자 하나 딱 집어. 그래 이거. 부자의 인생을 나라. 남편이 폭탄이야. 폭탄이 남편이 완전 폭탄이네.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게 남편이 폭탄이고 이게 지금 부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자의 마음이야. 진짜 언제 터질지 몰라. 평생 후회하지 말고 진짜로. 애들 다 데리고 정말 우즈벡 가기 전에 정신 차려요 정말로.
부자는 화이팅하고. 변하는 거 없으면 한 번 더 찾아와 여기. 작가님은 계속 통화해. 한 두세 시간씩 전화 받아주니까. 잘 먹고 건강 잘 챙기고. 네, 진짜 고마워요. 힘내세요. 화이팅. 네. 건강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디 가서 생각, 시원하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어. 어디 가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겠나. 너무 구자를 만만하게 봤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있는 거야. 남자가 하는 건 몰라도 돼 이랬다가 다 걸린 거. 100만 원 띄워주는 게 마치 문화처럼 했다가 다 아는 거지. 하여튼 늘 얘기하지만 우리 보살에서는 와주신 분의 얘기만 듣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 그런데. 기분 나쁘면 와요. KBS 조이.